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럭셔리 요트, 명품 옷, 스카이 라운지까지 이 꿈같은 삶에 취해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동명증권 1위 주식 브로커 조일현 씨. 그의 하루 거리량은 무려 800억 원 이상. 어떻게 이토록 전쟁 같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걸까요? 놀랍게도 그의 입사 초 생활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조일현이라고 합니다. 혹시 코스피 종목 코드 죄다 외운 또라이가 너냐? 010은 한상재가, 030은 우리 쇼핑입니다. 알았다. 너 정작 중요한 종목을 안 외웠더라. 에? 지금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실수 연말 머리발이 신입사원이었던 그가 너 1년도 못 채고 잘리고 싶어서 그래! 어떻게 성과급 1위 브로커가 될 수 있었을까요? 그의 실적이 떡상한 건 엉망진창 막장 회식 이후였다고 합니다. 하고 들어갔냐? 그 몇 명이서 돈 굴려주고 작전하고 뭐 그런 거? 그건 왜? 회식 다음 날 수상한 말을 했다는 조 씨. 정말로 조 씨의 놀라운 성과급 뒤엔 누군가 있는 걸까요?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회사로 찾아간 제작진. 그냥 메신저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체결만 시켰고 뭐 별다른 어신스러운 사항은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, 그렇죠? 회사에다가 7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.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저를 지도해주신 우리 본부장님, 부장님, 과장님, 차장님, 대리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제가 사죄의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내린 징벌 차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조 씨의 뻔뻔한 태도에 급 머쓱해진 제작진. 그의 진실이 미궁 속으로 빠져가던 그때 가쁜 화장실에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오랫동안 조 씨를 지켜봐왔다고 합니다. 어디서 이렇게 단절되는 거야? 그는 제작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. 브로커들 사이에서 번호표로 불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? 자,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? 모든 사람들이 이 양반하고 일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정도로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. 마치 영화 속 캐릭터 같은 이름 번호표. 조 씨는 정말 번호표와 불법 거래를 한 것일까요? 제작진은 조 씨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. 그 결과 예상대로 수상한 장소에 출입하며 수상한 남자를 만나는 조 씨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조 씨에게 직접 번호표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. 알고 왔으니까 피차임 빼지 맙시다. 어?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. 번호표가 이런 것도 모른 척 하랍니까? 지가 형사야? 급경원 직원이면 앉아서 모니터나 쳐볼 것이지 왜 멀쩡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범죄자 취급인데. 격한 반응에 촬영을 종료하기로 한 제작진. 번호표라는 의문의 인물과 돈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선택.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영화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만약 당신이라면 일확천금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거래 하시겠습니까? 돈 3월 20일 대개봉.